절전소 회원이 되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해갖고 전기를 아끼니까 서울시에서 상품권도 나왔고 또 구청에서 또 상품도 여러 가지 절전할 수 있는 상품도 여러 가지 주셔서 일거양득 삼득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경진대회 같은 특별한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은 충분히 절전이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입주민들하고 좀 교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서 민원이 좀 성쇄되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 성북 절전소 소식지를 통해서 직접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습니다. 예전에는 전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썼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절전 소정이다 보니까 좀 아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 요즘에는 외출하기 전에는 항상 한 번 더 스위치 한 번 더 꺼졌나 안 꺼졌나 한 번 더 보고 나갑니다. 글쎄 무감각하게 그냥 전략이라는 단순한 그 생활 패턴에서 뭔가가 분석이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성 있는 전략 방안으로 좀 바뀌어진 것이랄까요? 이런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에너지 낭비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절약 방법도 다양하다는 점과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. 사실은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은 써야 하거든요. 충분히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가 이쪽에 대해서 점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연구는 생각은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. 예. 그냥 이렇게 선물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게 이렇게 중복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좀 더 여러 방면으로 좀 더 많은 것을 좀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작은 절전소 활동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언론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전 시민이 참여를 해야지만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뭐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가 또 우리가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환경 보호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 매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교육이 같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.